메밀국수 시작하겠습니다. 메밀국수는 먼저 가다랑어 국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다랑어 국물로 소바다시를 만들어 주세요. 소바다시를 만들어 차갑게 얼음물을 넣어서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마는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물을 넣을 때는 찬물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필요한 물은 반컵 정도면 돼요. 근데 끓으면서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약 한 컵 정도 한번 넣어보시고 불은 약하게요. 너무 세게 하면 다시마 맛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오부시는 다시마 빼고 나중에 따뜻한 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오부시는 한쪽에 치워놓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작업들을 하면 돼요. 메밀국수는 무, 실파, 고추냉이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야죠. 이런 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번 와사비부터 개볼게요. 와사비 가루가, 고추냉이 가루가 한 큰술 정도면요, 물은 약 반보다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묽게 해버리면 나중에 가루 안 주잖아요. 그러니 조금 조금씩 섞어주시고 이거는 찬물로 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재워주시고 매운 냄새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뻑뻑하면 이렇게 물 조금 조금씩 추가해주시면 돼요. 자, 해서 바로 완성을 하세요. 종지 그릇이나 반찬 그릇 같은 데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비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주셔도 되고요. 이거를 뭐 나뭇잎 모양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뿔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크게 모양 상관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저는 동그랗게 이렇게 할게요. 이런데 괜히 시간 투자 많이 안 할게요. 벌써 물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끓어오르죠? 그러면 다시마는 100도에서 팍팍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다시마는 그 다음에 다시마 물에다가 가스오부시를 넣고 약한 물로 또 천천히 한 5분 정도, 양에 따라 달라요. 근데 국물이 좀 적으면 3분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불 끄고요 그냥 이렇게 우려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약불로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저 이거 끓이는 동안 또 다른 거 한번 준비해보고 있을게요. 자, 실파는 또 송송 썰면 돼요. 자, 기니까 이렇게 반 잘라서 거의 파란 부분 위주로 쓰고요. 사시미로 혹시 채소를 써시게 되면 앞날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면서 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완성 접시할게요. 두 번, 세 번 이동하지 마시고요. 썰고 바로 담아주시면 훨씬 편하죠. 자, 그동안에 무 한번 갈아볼게요. 무는 껍질은 벗기고 갈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강판 이용해서 무 가는 메뉴가 몇 번 있습니다. 자, 저희 갈아서 한번 씻을 거예요. 체에 맞춰서 씻을 겁니다. 이렇게 갈 때 조심하세요. 손 많이들 다쳐요. 이렇게 갈고 났는데 여기 남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강판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톡 털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가 많이 나오죠, 무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갈아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김은 이렇게 물기 없는 그릇에 따로 놔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무 간 거를 그냥 즙을 짜기도 하는데, 자, 여름 무는 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개수대 물 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씻어가지고 무즙을 씻어서 물기를 한번 짜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쥐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뿔 모양을 만드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세팅해 놨어요. 그 사이에 가스오부시 국물, 가다랑어 국물이 다 우러나와서 이제 면보로 거릅니다. 그냥 거르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보로 걸러주시고, 마른 면보인 경우에 여기 흡수되는 게 많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가스오부시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젖은 면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좀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버려줄게요. 자, 그리고 소바다시 만들어 봅니다. 반컵. 반컵이면 100cc입니다. 100cc에 바로 그냥 넣어주세요. 냄비에다가. 네, 시간 아까우니까 여기다 바로바로 만들면 돼요. 레시피 외워서 설탕 하나, 청주 하나, 맛술 하나, 간장만 3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만 녹을 정도로 끓이면 돼요. 가다랑어 국물이 지금 따뜻하기 때문에 섞기만 해도 사실 녹아요. 근데 여기 있는 술 알코올 냄새도 살짝 날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음물에 식혀야 돼요. 시험장에 이렇게 얼음이 나오는데 이 얼음이 소바다시를 식히는 데도 쓰고요. 이렇게 중탕 하시면은 덜 싱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면 식힐 때도 사용을 합니다. 나눠 넣는데 여름에는요 이 얼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그냥 찬물이라도 써야죠. 자, 이렇게 얼음 물 닦아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만드는 메밀국수는 시험용 메밀국수는 적셔 먹는 메밀국수예요. 그래서 적셔 먹을 때는 보통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거 국그릇 말고 요런 데다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바로 완성 접시라 생각을 하시고 두 번 세 번 움직이지 말고 깔끔하게 이렇게 담아서 중탕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면만 삶으면 다 된 거죠. 자, 메밀국수 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면을 삶을 때는 원래 소금을 넣는데 지급재료에 소금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죠. 근데 뭐 다른 걸 데치고 그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자,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주시고 겉면이나 이렇게 생면들은 삶는데 한 3분, 오래는 5분도 걸려요. 그래서 면에 따라 다르니까 시간으로 보다는 집어넣어서 면 상태를 보고 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 찬물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끓어 넘치려고 하면 찬물, 끓어 넘치려고 하면 또 찬물 이렇게 해주시면은 면이 훨씬 더 쫄깃해집니다. 메밀국수는 불 위주로 하셔야 돼요. 칼질 겨우 요거밖에 없거든요. 무, 실파. 무는 칼도 아니죠. 강판에 갈죠. 그래서 가다로운 국물하고 소바다시하고 면 삶으면서 나머지를 하시면 돼요.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오면 면은 가급적 늦게 삶으시고 다른 거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최대치일 때 끓어 넘치려고 할 때 찬물을 한 반컵 이렇게 부어주면요 겉부분이 쫄깃해지고 속은 더 잘 익게 됩니다.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하면은 면이 웬만하면 익어요. 근데 세 번 했다고 그냥 바로 빼지 마시고 가운데 갈라서 속에 익었나 안 익었나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찬물, 또 찬물. 자, 저는 찬물에 여러 번 헹구겠습니다. 자, 찬물에 한 세 번 정도 헹군 거예요. 물을 다시 받아왔어요. 그리고 얼음 얹어놨었죠? 자, 얼음 이렇게 넣어주시고 면을 얼음물에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더 차갑게 식혀주는 겁니다. 네,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2등분이든 3등분이든 요거는 편한 대로 하시고요. 크기가 균일하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두 개 정도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면을 물에다가 이렇게 풀면서 헝클어진 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에 흔들면서 엉킨 면을 다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개 놓을 거면 양 비슷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손에 이렇게 V자로 한 다음에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그냥 밑에 있는 면을 이렇게 꼬으세요. 그런 다음에 김빨로 와서 시험장에서 김빨 줍니다. 내 거에 내지 마세요. 자, 놓으시고 그냥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틀어서 안 올려도 괜찮아요. 그냥 깔끔하게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짧은 면은 먼저 깔고 놓으시든가 이렇게 감을 때 여기 짧은 면이 없는 게 이뻐요.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에다가 헹구셔야지 물 없이 하면은 모양이 잘 안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밑에 거 살짝 꼬아서 김빨에 살짝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얹어서 이쁘게 놓으세요. 자, 그러면 식혀놓은 소바다시 그 다음에 양념들 메밀국수 이게 다가 아니죠. 김이 있잖아요. 김을 또 까먹고 왔네요. 자, 김을 또 미리 썰어놓으면은 다 물이 젖고 꼬부라져요. 그래서 저는 면을 하고 김을 살짝 이렇게 불에 달궈서 비린내를 없애고 그 다음 도마에 물기 있으면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만약에 나는 칼질이 잘 안된다 그럼 가위로 하셔도 괜찮아요. 대박칼 쓰는 경우에는 대박칼의 끝을 이용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앞에 잡고 뒤로 확 찍어주는 겁니다. 비비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면 위로 올려주세요.
메밀국수는 이렇게 세 개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과제가 더 있겠죠. 근데 한 번에 안 가져가시고 이렇게 먼저 두 개 들고 가고 나중에 하나 들고 가면 이거는 안 돼요. 실격 처리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도마에 이렇게 올려가시거나 시험장에 쟁반이 있으면 쟁반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면은 잘 삶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빨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개 하나도 빠짐없이 잘 내주시고, 그 다음에 소바다시 간이 딱 맞게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메밀국수 완성되었습니다.